교재 63페이지의 투플입니다. 투플은 우리가 지난 초급 4년차 과정에서 살펴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조금 색다른 기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빌 해서 이렇게 주고 있고 메리도 주고 있고 스튜던츠라고 하는 별도의 그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이라고 하는 투플, 메리라고 하는 투플, 두 개의 투플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스튜던츠죠. 그죠? 스튜던츠를 이베리에이션 하면 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입이, 스튜던츠의 타입이 무엇인지 이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랙셔널 T1, 넘 T 요거는 하스켈 시스템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T1, 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순수가 얘랑 얘랑 서로 바꿔져 놨네요. 뭐 순수는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왕이면 뭐 순수를 통일해 주는 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꿔주세요. 코딩할 때 넘버 먼저 오고 다음에 프랙셔널 T1 오고 그래야지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이 뭐죠? 요 녀석이 여기에 해당되고 캐릭터 리스트이고 그리고 요 녀석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투플입니다. 그죠? 투플은 그 자체가 재밌는 것이 투플은 그 자체가 뭐라고 했나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투플 자체 스튜던츠. 그죠? 타입 스튜던트 혹은 그냥 T-Student, 지금은 타입을 하나씩 지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정했는지 우리가 지정한 겁니다. 요것을 Student라고 하는 타입으로 주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Student 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Student 타입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죠. 그죠? 요건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이렇게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B이 요러하다. 그죠? B이란 값이 요러하고 그리고 얘는 Student 타입이다. 그죠? 타입해서 B를 보면은 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실제 이거 코드 입력을 해봐야 됩니다. repl.it 여기다 똥똥똥똥 입력하면서 그 이 결과를 보고 그 순수도 좀 바꿔보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재밌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name.elgpa 앞에 레슨 빼도 상관없습니다. name.elgpa 근데 가로는 빼면 안 돼요. 가로는 두고 아니요. 가로도 빼고 한번 해보십시오. 가로도 빼고 결과를 보시고 가로를 두고도 결과를 보시고 네? 그래서 메리를 하게 되면 이 메어리에 있는 값들 우리가 이전에 이미 메어리에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값들이 하나씩 땅땅땅 어디에 들어가냐 하니까 여기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출력하려면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출력하는 것도 보면은 이거 일단 year 자체는 이게 뭐였나요? number였잖아요. number를 string으로 바꿔줘야겠죠. string으로 바꿔주는 게 뭐였나요? show였잖아요. 그죠? 이걸 해서 string으로 바꿔준 다음에 요거는 줄 바꿈입니다. 그죠? 줄 바꾸라는 거. 그리고 name은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year은 바꿀 필요 없죠. name은 바꿀 필요 없죠. 왜냐하니까 이미 string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gpa도 마찬가지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put string line 요걸 해줘야지 요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걸 빼고 또 한번 출력을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걸 해석하는 것 이 부분을 해석하는 펑션이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find gpa에서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스튜던트 리스트에 있는 특정한 메어리면 메어리, 존이면 존, 뭐 빌이면 빌, 빌의 GPA를 알고 싶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요즘 따라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 자바스크립이나 자바에는 요런 게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name, 그죠? find GPA name, 요게 스트링입니다. 그런 다음에 스튜던트 리스트가 들어가죠. 스튜던트 리스트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보니까 패턴 매칭으로 받고 있어요. 요게 요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리턴 되는 게 플롯 값입니다.
보죠. 리턴 되는 값은 여기 이 값이죠. 이 값이거나 혹은 아니면은 이 값이 되거나. 그렇죠? 만약에 네임이 요 n과 같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GPA를 요 GPA죠.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others 나머지죠. 이게 x고. 그죠? 뒤에 있는 이 부분이 xs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리컬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재밌고 정말 이쁘잖아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GPA, Bill의 GPA를 알고 싶다. Bill과 Student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Student에 들어있는 리스트가 지금 뭐뭐 들어있죠? Student에 보니까 Bill과 Mary가 둘만 들어있네. 먼저 Bill이 요 Bill 부분 Bill이죠? 요 녀석의 투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빌이 여기에 true가 되면은 이게 빌 값이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메리를 물어본다. 그럼 메리는 첫 번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빌의 것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메리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요 알고리즘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이전 에피소드로 돌아가서 완전히 이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아, 엑서사이즈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